주격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주격추와 같은 말입니다. 이는 주격추, 주격춘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문헌상에는 주격춘으로 나와 있어서 구분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가집 서거정 15세기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눈에 들어온 새로워진 절후에 깜짝 놀라라. 새해의 즐거운 일로 또 경신이를 만났네. 오경의 창문은 매화의 눈발을 보내오고 하룻밤 술자리는 주겹춘이 그만일세. 소첩들은 자지 않고 담소를 즐기는데 늙은이는 병이 많아 탐진을 끊었다오. 아마도 오늘 저녁 동린이 집에서는 부인과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을 들겠지 해서 서거정이 이렇게 사가집에 주격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만드는 법은 주격추와 동일합니다.